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춘천에서 23명이 확진되는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10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춘천 확진자 23명 중 9명은 지역의 한 교육원 관련으로 지난 27일 교육원을 다녀간 다른 지역 확진자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춘천의 한 인력사무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모두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양구에서 5명이 확진됐고 철원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확진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체 누적 확진 환자는 8,606명입니다. 도내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달 학교 내 감염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원주 지역 초등학생 2명과 양구 지역 고등학교 교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 학생 177명, 교직원 23명 등 모두 200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어젯밤 늦게 가족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에서 전수검사와 원격 수업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강원도의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6곳 가운데 31곳이 사용되고 있어 병상 5자리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병상도 가동률이 88%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한 병상 대기자가 사흘째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또 발견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남산면 수동리에서 수렵된 야생 멧돼지 두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는 지난 10월 발견 이후 춘천에서는 40여일 만입니다. 현재 인근 돼지 농장 7곳에서 특별한 이상 증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178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축산 농가 입구와 주변 도로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국내 연수 실태에 대한 춘천 MBC 연속 보도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이 성명서를 내고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코로나 시국에 관광 연수를 떠난 것도 모자라 다녀온 후에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연수는 해외 연수와 달리 조례나 규칙이 없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관행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오늘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대한결핵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에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는 여행안전근역이 시행된 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 방한 관광객 행정 지원과 관광 상품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이 대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의원들은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의 반성 없는 기환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춘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 시민들과 함께 대선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FC가 최용수 감독의 데뷔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해 K리그1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FC는 마지막 남은 성남과의 리그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1위가 확정돼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 승리팀인 대전 하나시티즌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이 경기에서 대전에게 패한다면 강원FC는 K리그2로 강등되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이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 각 시군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상반기 미점검 차량 중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해 행정 지도하거나 단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고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워크북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과 미리 보는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